뭐야, 너 우리과 새내기 아니야? 나 한 번 본 사람은 다 기억하거든. 근데 여기서 뭐 하는 중이었어?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뭘 미리. 나 시간 좀 뜨긴 하는데 몇 곳만 간단하게 좀 알려줄까? 싫음 말고 나 간다. 그럼 따라와. 맞아. 여긴 아산 이학관이야. 우리 이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많이 듣는 곳이지. 이과대학에 어떤 과들이 있는지는 알지? 하긴 그렇네. 이 건물엔 각종 실험실, 강의실, 연구실, 기초과학 연구소 등이 있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이과대학 4개 학과의 대학원 실험실과 강의실이 한 층에 한 과씩 마련돼 있어. 학부생들은 이 건물에서 교양 수업이랑 전공 수업을 많이 들어. 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공 수업의 반 이상이 여기서 열리는 과도 있거든.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. 너 이 건물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인지 알아? 알파벳 F. 그래서 F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대. 정말이겠냐? 뭐 그럴 수도 있고. 물론 난 한 번도 받은 적 없지만. 아! 바로 옆 건물도 가보자. 뭐해? 안 와? 나 그냥 간다. 오, 어떻게 알았대? 여긴 2020년에 지어진 따끈따끈한 새 건물, 메딜 지구환경과학관이야.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거기 대표로 계신 우리 학교 선배님의 기부로 지어진 건물이거든. 네 앞에도 있잖아. 농담이야. 여긴 지구환경과학과의 강의실, 실습실, 연구실이 있어.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소도 있는데 인문계 캠퍼스의 SK미래관에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대. 아, 너 아직 실험 수업도 안 들어본 거지? 그럼 거기도 모르겠네. 여기서 좀 걸어야 하는 곳이긴 한데 뭐 꼭 알아야 하는 곳이니까 내가 특별히 가준다. 여기는 이학관 별관이야. 실험실과 연구소들이 있는 건물이지. 우리 이과대학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이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실험 수업이 있어. 그걸 대부분 이 건물에서 진행해. 실험하기 전 예비 레포트랑 실험하고 나서 결과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그 시즌엔 여기로 레포트 내러 달려오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어. 이건 좀 TMI긴 한데 이 건물엔 4층이 없어. 처음 만들어졌을 땐 의과대학 건물로 사용하려고 했었거든. 왜 병원 같은 데 가면 4층이 없잖아.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니까. 여기까지 온 김에 노벨광장도 가볼래? 여기를 노벨광장이라고 해. 고대인 중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될 사람의 흉상을 세우려고 미리 석조물을 만들어 놓은 광장이거든. 여기 바닥에는 노벨상을 상징하는 마크, 그리고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새겨져 있어. 또 모르지.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. 왜?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봐.